자, 우리 아까 백스윙 팔로만 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봐드렸잖아요. 네네. 근데 손목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렇죠? 네네. 손목에 힘으로만 치시니까 잡아보세요. 이렇게 잡고, 그렇죠. 이렇게 잡는 건데 이거를 막 아마추어 분들은 이 면적에 다 막 붙이려고 이러다 네네. 보니까 그립이 막 힘든 거예요. 그렇죠. 이렇게 잡아놓고 오른손이 항상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. 오른손이 그렇죠. 이렇게 올라타면 안 되고 툭 갔다 옆에서 갔다 얹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힘 빼고. 그렇지. 그렇게 하고 우리 팔 동작 손목 쓰는 거 주의. 그렇죠. 오케이. 공간 넓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. 네네. 봐봐 여기 탁 접었다가 치는 거 아니고 공간 넓혔다가 하프 스윙 하는 느낌 좋아요. 하프 스윙. 하프 스윙 하세요. 그냥 급하게 쓰지 말고 급하게. 급하게 내려가. 느낌이에요. 그 전에는 이렇게 됐잖아요. 네네. 이 느낌. 오케이, 한 번 더. 서두르지 마세요. 네. 네. 공 안 맞아도 돼요. 백스윙만 느껴보세요. 느꼈다. 오케이, 굿샷. 나오잖아요. 네네. 결과가 나온다니까, 이렇게. 오케이. 아, 어때요, 느낌이? 어, 이 거리가 100, 원래 130, 120? 130. 아이, 네, 지금 네네. 진짜 거리 한 2, 30m는 훨씬 느신 것 같아요. 이게 공이 묵직하게 가잖아요. 네네. 그냥 삥 맞으면은 왜? 아니면 소리가. 응, 삥 맞으면 깎여 맞거나 픽 가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탁 정타에 맞거나 스위스팟에 탁 맞으면 네. 공이 뭔가 묵직하게 굴러가서 떨어져서도 런도 촥 생기고 이렇게 네네네네. 되는 네네네. 지금 그 느낌 그대로 좋아요. 딱 내가 똑같은 그 느낌으로 한번 쳐봐야지. 백스윙 만들고. 오, 예쁘다.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, 네. 자, 마무리. 하산. 하산하세요. 집에 가신대요. 잘하셨어요.